옆 반에 한 명 있는 무서운 친구 같아. 잘생겨. 잘 나가는 친구. 아 이게 아니야. 왜 호랑이 입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아 그냥 여러분들이 또 개지랄 떠니까. 오! 이게 그 돼지가 사자의 아가리를 벌려서 입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게. 그쵸. 댓글로 물매 맞으시는데 아주. 드디어. 아 잠깐. 여보세요? 응? 어 태현아 지금 촬영 중이야. 촬영해. 응. 응. 통화 잠깐 돼? 안 돼. 아, 안 돼? 응. 잠깐 갈래? 난 좋아. 아, 넌 좋아? 응. 난 안 좋아. 친구를 어떻게 때려, 친구를. 때려 다른 게 아니고, 그, 내가 요즘 다이어트 중이야. 알고 있어? 너 365일 다이어트잖아. 근데, 최근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좀 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지금 욕을 먹고 있어. 누구한테? 사람들한테. 근데 내가 정신 개조가 좀 필요할 것 같아. 잘 쳐먹었네. 그래서 너랑 한번 만나가지고 운동을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 넌 시간이 언제 괜찮아? 너 되게 말투가 나랑 운동하기 싫다 그냥 결혼해줘 이런 그런 말투다. 아니 근데 시간이 너 바쁘지 않나? 바쁘긴 한데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지. 우리 좀 만나긴 해야 돼. 어? 우리 좀 만나긴 해야 돼. 왜? 왜? 너의 그 아가리 파이터를 같이 만나서 이별을 하는 거 같아. 야야 태현이야 태현이야. 확 피버린다 그래. 어디니? 아 뭐 자꾸 어디냐고 물어봐. 뭐 배달 기사야 뭐야. 아니 우리 운동을 짜는 것이 이게 맞짱 짜는 게 아니라서. 원래 운동도 맞짱 짜고. 아. 멀지 않냐? 아 내가 갈게. 아 진짜로? 응 글러브랑 좀 챙겨놔. 글러브가 뭔 필요해? 그냥 서로 계약 쓰고 하는 거지. 아 야자를? 나 필요 않잖아.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태연이를 기절을 어떻게 시킬지 제가 수면가스를 사던가 뭘 해가지고 하나 해야 될 것 같아. 그래. 안녕 태연아 반가워. 아우! 안녕 반가워. 그냥 왔어. 일로 와. 그 뭐야? 머리 바뀌었네요? 저 좀 세 보일라고 힙하게. 진짜 힙하게. 먹고 가야 돼요? 머리카락 좀 하고 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뭐 먹어요 오늘은? 원래 이렇게 많이 먹어요 근데 하나씩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이 식단 조절 정도만 하는 사람들은 소량으로 먹는데 네. 저같이 이제 대회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게 뭐냐면 여기 지금 바르닥이에요. 바르닥 안심 스파이시, 바르닥 크런치 닭가슴살, 요거는 궁중 어쩌고 저쩌고 볶음밥. 와 이건 진짜 그냥 음식점에서 파는 볶음밥이다. 말도 안 돼. 요즘 그래가지고 요즘 바르닥이 저 얼마 전에 이제 소개해드렸었는데 겁나 많이 팔렸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지금 거의 2억 가까이 팔렸습니다. 2억. 2억 넘었어요.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간에 1차를 올렸는데 1차 재고가 다 털린 거예요. 품절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급하게 저희가 다 끌어모아가지고 새로운 구성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풀었는데 2차 구성도 지금 거의 다 나왔어요. 그래갖고 3차로 지금 또 구성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3차로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내가 봤을 때 그냥 사람들이 바르닥이라는 이름 보고도 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애초에 좀 너무 유명하고 일단 맛이 너무 여러 가지여가지고 나 질리지가 않아요. 나 매번 새로운 맛 먹는 것 같아. 매번 먹는데 그리고 닭가슴살이라고 이게 느껴지지가 않을 정도로 너무 부드럽고 맛있어가지고 다이어트 하면서 먹기에 너무 이제 행복할 정도예요. 진짜 내가 지금 이게 힘들게 식단을 하고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싸게 파는 거니까 진짜 이 제품들 너무 맛있는 걸 제가 자부할 수 있으니까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쟁여놓고 치킨 먹고 싶을 때 하나씩 돌려서 먹으면 바로 대체가 된다. 하여튼 진짜 바르닥 강추합니다 여러분들. 운동 열심히 하시고 바르닥 잘 챙겨주시고 다이어트 우리 성공합시다!
안녕 태연. 아! 오늘 자 태연님이랑 운동하러 왔어요. 운동하러 왔는데 근데 태연님 일부러 여기를 부른 거죠? 근데 제가 좀 저기 킥복싱이 있고 위에 이쪽에 유도가 있는데 태연님이 여기, 여기서 뭐 바로 연기해서 뭐 한판 하려는 거 아니에요? 한판 하려고 그러나 봐. 전화 한번 해볼게요. 아 이 새끼 쨌네. 컴퓨터 아 전화 한번 받아. 여보세요? 어디야? 나 헬스장인데. 헬스장이야? 야 근데 여기 뭐 5층에는 뭐 킥복싱 있고 이런데 그 거기 있는 거 아니지? 얘기해놨어. 뭘 얘기해놔. 태연입니다. 안녕 태연아 해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진짜 운동하는 복장을 너무 했네. 그럼 왜 기둥이 기준이 나왔냐? 재현이 왜 가만히 있어? 안녕. 억지로 갈치키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뭐 안 잡아. 근데 내가 너네 그 운동 봤는데 유산소가 엄청 하던데? 아니야, 헬스 다운 있어, 진짜. 손 좀 빠진 거 없어? 너무 쓰고 하는가? 아니 뭐 근데 말랐다 생각보다. 아 난 지금 운동 아예 안 했어. 아 그래? 어 한 6, 7kg 밖에 안 했어. 그렇게 됐지. 체급이 내가 약간 위인 것 같아. 체급은 위지 않냐 당연히? 잠깐만. 나 진짜 오랜만 운동해서 서로 죽자 그냥. 태연아 너 최근에 싸움 어디 해봤어? 나 안 했는데? 나 체급에서 왔어. 그래? 어 보여주기식이야, 보여주기식. 할 건 제대로 해. 응, 해야지, 해야지. 와, 나 진짜 오랜만에 몇 개, 몇 개. 아니, 나가서 돌아가면 괜찮아. 내가 몇 개 안 나와. 아, 몰라? 자세가 좀 구린데? 내가 배운 거랑 다른데. 얘기해도 돼요? 어? 사실 별로 안 좋아. 딱 저 이빨 깨지기 딱 좋은데. 태진아 이제 보니까 살짝 3단이네. 아 나 진짜 살이 10kg 빠졌어. 12kg. 그래? 어. 못 빠졌어? 나는 원래 운동 안 하면은 살이 빠져. 스트레스 딱 끊었더니 며칠 후. 제이. 저 사람 많이 차본 바리가 어깨 좀 피고. 아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진짜. 그냥 니 하는 데서 나 홀리느라 진짜. 이딴 새끼가 지금 나 자세 보는 거야 지금.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야, 지금 이러는 애가 지금 나 자세 보는 하는 거냐고. 진짜. 아 할 말이 없다 내가 지금. 해 빨리. 세 다리? 돼지 새끼 이거. 야, 욕 존나 처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가 하는 건 지금 어깨 운동이야. 이게. 그래도 10개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이게 내가 주법이라 난 사실 기계로 해야 돼. 이게 덤벨 너무 어려워. 아, 그럼 기계 갈까? 어. 야. 자, 호. 여기서 어깨가 올라간다. 쭉 올라간다. 해버리네. 좋아한다. 쭉 땡겨. 아 땡겨 나 해. 포기 안 해. 와. 이거 조심하면 안 되겠다. 나 어깨 내리고. 좀 더 좀 더. 좀 더. 더 주잖아 더 주잖아. 몇 개만 딱 그렇게 딱 톡 들고 임마 어? 아 그러네 톡 들고 임마 세 다리네 확실히 하차할래? 뒤져봐 일로와 왜 그래 왜 그래 약간 열기 심한 장난친구잖아 알겠어 알겠어 자 집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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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깨 내려 어깨
집중해. 집중해. 먹는다고 생각하고 가. 가. 좋아, 아, 맛있다. 괜찮아. 쭉. 아, 맛있다. 오케이, 다섯. 두 개 더 할 거야. 가. 좀. 아, 맛있다. 잠깐만. 자꾸 맛있다. 랜섭 한 사람들이 이렇게 맛있다. 어떤 느낌의 맛이야? 어? 어떤 느낌의 맛이야? 내가 유튜브 복귀하면 같이 찍자. 내가 또 유튜브 선배로서 좀 도와줄게. 아, 그치. 도와줘, 그렇지. 아까 몇 만이지? 아, 17만. 17만? 어. 아, 117만? 아니, 17만. 17, 17억? 어? 아, 이거 물어보는 거야. 17만 명. 아. 자국이 와? 좀 와? 그냥 힘들어, 몰라. 오케이, 이리 와. 뭐해? 자? 잘까? 이렇게 내려갈게. 아, 어, 내리면 내려갈 것 같아. 이렇게. 아, 내 터졌어. 아, 그럼 가슴 찢어서 나 죽어. 아, 내 명치. 아, 죽어. 아, 죽어. 오케이, 하나. 도와줄게, 도와줄게. 도와줄게. 올라와, 올라와. 자? 저녁을 먹어. 자? 나 죽인 거 아니야. 와. 나 물 좀 마시고. 어허. 여기 잡아. 그럼 기구면 어때요? 그거 해야 돼. 아, 뭐라고? 아, 백플라이? 어디서 존나 본 것만 해가지고. 어? 뒤에서. 아, 맞다. 진짜 잘 가르치는데, 쟤한테 한번 다 죽어볼까? 아, 맛있다. 동민아. 아, 맛있다. 운동 이거 잘 못해서. 아, 해서. 맛있다. 네. 좀만 이거 가르쳐주면 안 될까? 아, 네. 어. 아, 그러면 맛있다. 나 열심히 할 거야. 아, 멋있다. 너가 자꾸 봐. 각오가 너무 안 좋아. 아, 네, 왼쪽에서. 아, 알았어요. 동민 씨? 네네, 맞아요. 아, 동민 씨. 아니, 어떻게. 저는. 아, 제 형이네요. 아, 제가. 운동할 때 형 동생이었어. 어. 약간 밀 때 팔꿈치 안으로 밀듯이 팔을 펴보세요, 올 때. 오! 맞아요. 잘하는데요? 아. 추석 한지께서. 그쵸? 넉살. 펄 잣대고. 어, 멋있다. 좋아요. 잠깐만. 오면서 엉지검지서 밀면서. 셋? 그치? 와, 멋있다. 몸은 좀 가만히 있을게요. 그쵸? 앉으고, 고! 뭐야, 장난 넷? 못 치겠지? 어, 좀 더 할게요. 아, 멋있다. 맞췄는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거 착각이에요, 착각. 계속 가자. 여덟, 그치? 앉으고. 착각이네. 힘내고. 아고, 지금 계속 할게요. 착각이 어딨어? 누워서 가보자. 살짝 올 때 허벅지 피고 다시 모은다는 느낌. 둘, 그치? 셋, 둘. 오, 맛있다.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아오이 양이. 그치. 오, 가슴 좋아. 어, 계속. 오. 일곱. 오, 힘 남는데요, 계속. 한 빼. 하나, 계속. 좋아, 맛있다. 셋, 그치. 거의 종민 씨 운동 다 했다, 지금. 어? 다섯, 오케이. 제일 직감 다 할 수 있어요. 어, 자, 다음 거 넘어가. 둘, 계속 카메라 얼굴 나갈게요. 아, 저 괜찮습니다. 셋, 계속. 어, 저기, 넷. 누구랑 다르게 또 대형 채널이라. 나? 아니, 아니, 있어. 내 친구 중에. 아홉. 저기, 이 자카 한다고 깜치는 애 있는데. 오케이. 아, 아 혜성이 얘기하는구나. 아, 혜성이 있어. 아. 종민아 형 안 봐도 괜찮아? 아 근데 자세가 진짜 좋아요. 네. 진짜 오랜만에 오셔서 몸이 좀 많이 죽은 것 같긴 한데. 저? 네. 예전에 몸 바꾸셨거든요. 저 보니까 오늘 제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진짜 제가 보고 싶어요. 혹시 여기 저기도 좀 갈까요? 내려가자. 근데 이거하고 원래 뭐해야 돼요? 가슴을 플라이로 보통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면 되는 거의 플라이를 하면은 다른 상황에 진행하기 조금 어려워요. 아, 그러면 네. 플라이를 하자. 플라이인가? 운동 7점이네요. 아니, 플라이가 아마. 아, 솔직히 나도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 죽을 것 같아, 지금. 그럼 등 한번 들어볼까요? 아, 등도 나쁘지 않아. 아, 좋아. 네. 풀다운 땡겨야 돼. 아, 나 풀다운? 오케이. 제일 좀 체력이 남는 것 같아요. 어, 알지. 아, 일단 싸울 체력 보면. 아, 이거 따로?
너 들고 할래? 어? 들고 싸우자 그냥. 어떻게 하지 이거? 어 맛있다. 어 너무 좋아. 어 배고파. 아, 왜 이렇게 자꾸 대신 먹어요 뭘? 좋아 등 좋다. 등 잘하네. 등은 잘하네. 아 플라인 그지가 잡거든. 아 너 뭘 알고 판단하는 거야 그때 진짜 궁금해서. 좋아요? 아 개운데 이거는? 어 좋아요? 어 아, 맛이 없어. 잘하는데? 여섯? 어. 갈게요. 아. 사운드만 보면 아우 무슨... 아, 배고파. 일곱 여섯 아, 끝나고 버킹가야? 아홉 오, 오. 아, 너무 뒤로 시키지 마시고 가동 범위는 조금 낮추셔야 돼요. 퍼스트 위트 있죠? 퍼스트 위트 있어? 이곳 장점이 뭔가요? 네. 어, 잘생긴 직원들과 정신을 전... 보면 그 신뢰가 잘 안 나는데 어 이거 우리 해창들이 많이 하는 국룰 자세 많이 알고 있으시대요. 갈게요. 어? 하나 그쵸 둘 오 잘하네 셋 일곱 여덟 아. 엉덩이가 들리는데요. 자 이제 5층 갈까? 팀이 나와요 제일리? 깜짝 이거 했다고 끝나는 거 알지? 쳐다보지 마. 아 근데 생각보다 힘이 너무 좋다. 잘 버티네. 진짜 오늘 그렇게 힘들진 않는데 번갈아 하면서 해서 그런 거 아니면 PT로 빡세게 들어갔다가 아니 근데 내가 힘들어. 여기서 야차로 계약서거든 이제? 사인하고 진짜 펜 갖고 올게. 야 근데 너는 결혼할 때도 살을 제대로 안 빼더니 지금 와서 빼는 이유가 뭐야? 나 진짜 정말 궁금한데. 아 근데 그게 내 진짜 건강이 위험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 그리고 이제 애기 낳아야 되는데 아 퍼져있으면 안 좋을 것 같아. 어, 멋있다 야. 아니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유튜브도 좀 다시 좀 열심히 해봐. 같이 찍자. 너 어?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아 난 너무 좋지. 그럼 내가 차라리 이거 하다가 중간에 살 좀 붙이고 운동 다시 빵 왔을 때 그때 한번 놀리러 가는 콘텐츠 한번 즐기게 차라리. 뭘 놀려? 너 다시 원상복귀 될 것 같았어. 아니면 체감 맞춰가지고 야차로 뛰자. 어? 내가 칠게. 어? 내가 칠게. 나 인내 목욕한다. 어, 내가 임플란트 세 번 다시 해야 돼. 그래갖고 오늘 임플란트 커머스 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나면 야차로 한번 뵙겠습니다. 대현이 차 뭐 차 바꿨어? 아니 지방에. 혈압 빠지고 지방에 뿌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염.